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영양분도 섭취하거니와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저는 건강진단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루에 만 보씩 걸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 걸어도 그런 것만큼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인생 이월호의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얼굴에만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웃을 때는 몸 근육 231개, 얼굴 근육 15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되고 수명은 2일이 연장되며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운동 25번 한 것과 같다.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2일 연장이 된다. 벌써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은 웃음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웃을 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크게 웃어라. 비시시 웃지 말고. 둘째,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셋째, 배가 아프도록 숨이 끊어질 듯 박장 대소하라.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웃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이 넘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4일 원광대 김종인 교수의 장수 비결 논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80대 노인보다 10배가량, 60대 환갑인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세인들의 근심 걱정은 팔순인과 비교해서 6분의 1, 환갑인에 비해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장수하는 노인은 그만큼 근심 걱정이 적고 스트레스도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만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 셈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머슴으로 숨기고 살아도 그것이 하루같이 보내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피더 교수는 언제나 밝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하루는 학생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라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는 오래된 친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오래된 친구가 좋고 술은 오래된 술이 맛이 있고 마누라는 오래된 마누라가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기쁨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속성은 슬픔인 것입니다. 미움은 굉장한 파괴적인 힘을 가져오는데 남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속에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불행의 어두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라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버리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1절로 13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기쁨인 것입니다. 미움과 원하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며 생명이 충만한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가장의 가장 큰 의무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에 감격을 갖고 감동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큰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줘야 되고 가슴 뿌듯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도 올바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고 회사의 사장도 사원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교회 목사도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주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녀 서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연애를 들어본 사람은 연애 시절에 있던 마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음성조차도 반갑고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음성을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참 내가 돌아도 보통 돌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때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모자란 인격조차도 곱게 보이고 못난 것도 잘나 보이고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지요. 부모가 자식들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 참 좋지요. 좋은 친구는 음성을 들어도 좋고 서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면 정말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랜 친구, 절대로 배반하지 않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바울 선생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을 저는 요사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점점 먹게 되고 또 힘이 없어지면 강단에 서지 못할지도 모르는 내 내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젊은 목사일 때는 철이 없어서 성도들 머리 수만 헤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측은하다고, 왜 그런지. 잘 사는 성도들도 봐도 측은하고 못 사는 성도들 봐도 측은하고 안아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철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신비한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되게 구는 인생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 못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심한 고백을 하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의 샘물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니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니아 3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과장했겠지. 과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뻐 안 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대어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요.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야, 참 내 아들 딸들 좋다. 얼씨구나, 좋다. 보기 좋구나. 하나님은 참 감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을 때도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야 좋구나. 주님께서 여섯 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 뭐 좋았더라 뭐. 그래야 야 좋네, 정말 아름답다, 좋다,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에 감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 당신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이쁘네. 옷이 참 몸에 좋다. 당신 곁에 있으면 즐겁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을 표시하고 용기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같이 우리도 그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슬픔을 갖다주는 죄도, 허물도, 질병도,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고통도, 죽음도, 멸망도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칭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온갖 십자가의 모욕을 참고 견뎌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을 했다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방언은 기쁨의 펌프인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옛날에는 펌프를 해서 물을 팍팍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펌프질 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떠하며 경계의 경계를 떠하며 교훈의 교훈을 떠하며 교훈의 교훈을 떠하되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갖다 놓고 늘 교훈의 교훈을 떠하고 경계의 경계를 떠하고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교훈을 떠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늘 얻어맞고 꾸중을 듣고 키가 다 죽어서 시들어진 나무 잎사귀같이 어깨가 늘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호함치고 박수를 치고 희망차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들으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방언 기도하라. 슬픔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온다. 저는 슬플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슬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슨 말로 기도한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상쾌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 왜 하냐? 알지도 못한 방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펌프로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지고 기쁨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은 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것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특별한 때 우리가 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으로 기도문에 들어가서 그때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 우리는 금식하는데 하고 얼굴을 슬프게 하고 장엄하게 해서 너희 왜 예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놀고 야단이냐.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뭡니까? 저녁때가 될 때까지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저녁때까지만 금식하고 밤새도록 밥 먹고 아침부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또 잘 먹고,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진실로 24시간 금식하며 얼굴을 장엄하게 하지 말고 사람 보게 하면 금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아서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화장도 잘하고 깨끗하고 좋게 보이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면 그 다음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고 안 됐다, 금식하네, 배고프겠다, 슬프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마음의 위로를 느끼면 그렇게 끝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사람 앞에서는 동정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쁘겠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돈은 퇴비와 같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퇴비는 흩어서 밭에 비료를 만들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흩어서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또 다른 권력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하하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하하하 좋다. 하나님 참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집에서 자우를 살펴보고 우리 집 사람도 없고 애들 없을 때 하하하하하 빨리 웃습니다. 혹시 또 아버지 미쳤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체면을 차린다고 도둑 웃음을 웃지만은 웃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정말 즐겁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마치 발효하여 술이 되는 것처럼 기쁨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의인들이 하느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쁨을 늘 강제로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하면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남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면 큰 기쁨이 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교회 평범한 평신도요 집사였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있어도 진짜 꽃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6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난 예수 믿었는데도 뭐 넘듬듬하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쁜 거 없던데요. 병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꽃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안 나면 종이 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쁨이시고 예수님도 기쁨이시고 성령도 기쁨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멀어지느냐?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와 예배가 등한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울고 탄식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도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좌절하여 그가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크게 회개하고 자부하고 통곡했습니다. 그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이렇도록 아름다우며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모두 기뻐서 호함치는 것 같습니다. 손을 펴면 제 손이 웃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다더니 그 생각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굽이굽이 열두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생겼으니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쁨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역경에도 극복하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마음에 좌절하고 슬픔이 꽉 들어차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이 고난스러우면 국민들이 낙심하거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게 되면 맥이 빠지고 아무 일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떠한 역경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오직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리냐?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희망과 꿈을 갖고 일어나면 어떠한 환경도 정복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 차있을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쓴 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상 칸에 살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바깥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속에서 단물이 솟아 넘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는 기쁨의 샘물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예수님 모시고 속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남이 행복하고 기뻐지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망가집니다. 남편이 부인과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면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니 빨리 거둘 수도 있고 늦게 거둘 수도 있지만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아내도 남편과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는 내 혼자만 애를 쓰는 것 같지만은 그 기쁨이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봉사는 그 동동한 그 이상의 기쁨을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웃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난 다음 거울을 지나볼 때 찡그리고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한번
입꼬리를 위로 치게 들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웃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도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요? 침 못 빼앗는다. 그냥 웃어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도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잘 웃은 사람이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며.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 마귀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킴으로 미움을 가져와서 슬픔이 꽉 들어차게 되어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 되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암흑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삶의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한번 따라 말씀해보세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 소리치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힘을 얻어 나가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